오랜만입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면접 관련한 영상을 3개월 정도 다뤘었는데요. 개두술 수술 후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韩美女空姐摔倒头盖骨被秀，附近最新病况引百万人心疼。골절도 심각했고요. 먼저 개두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두술은 두 개를 절개하고 뇌를 드러내서 하는 수술이고요. 남한网红 우자카 전단은 공부院之后 凭实力考上银行院. 他也曾出书建议读者如何准备面试. 不料却因为今年年初发生的重大变故导致他的左边头盖骨被消除. 1월 27일은 승무원 준비생들의 면접을 가르치러 신나는 마음으로 이동하는 날이었고요. 저는 인도에서 심각하게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업하러 가는 도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고요. 뒤로 넘어지게 된 저는 바로 허리와 머리뼈, 즉 왼쪽 머리뼈는 현재 냉동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머리는 매 순간 아침, 점심, 저녁, 밤마다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이런 머리 고통은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개골, 뇌의 왼쪽 뼈 일부가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두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언어장애를 심각하게 겪을 상황이었는데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다시 가족과 남편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요, 저는 단어가 거의 다 틀린 상황이었어요. 특히 엄마에게는 제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또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어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뭐 오빠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남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에게도 오빠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저는 수술한 이후에 재활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오전에 4개, 오후에 5개씩으로 받고 있어요. 물리치료는 온몸을 활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허리 골절 수술을 하고 3개월 내내 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요. 그래서 물리치료에서 늘 주의해야 하는 흐름과 운동을 유한빈부친에克服障碍感，多么受人吸引，247万广大网友观看，在下方留言，这个人的灵魂有多美呢？一定会越来越好的，相信你会顺利度过一切，并期待你在剩下的手术中顺利康复。 앞으로는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